와. 아니 딱 말할게. 딱 말해. 나 중간에 배 터질 뻔했어. 중간에 배 터질 뻔했어 나. 아 진짜? 더 형. 먹고 싶었는데 약간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막 많이 먹으면. 그만해 이제 정치 좀. 그러니까? 어. 그만해. 저희 아까 그 광호에 여덟 개 한 번에 싹 찍었거든. 어. 그거 먹으면서. 이거 올라올 뻔했어. 아, 나 회초 안 좋아한다. 아, 왜 안 좋아한다? 왜? 와, 이거 요가 가능하냐 이거? 지금? 어?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끝 아닙니다. 또 요가 컨텐츠 바로 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 신기자 네. 방송. 요가로 바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었으면 또 요가로 또 이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와, 엄청. 엄청 배부르다. 아, 부산 재밌네. 아니, 밑에서 담배 하나 피자. 아, 담배 하나. 담배 하나. 아, 담배 하나. 아, 담배 하나. 진짜 무조건 피워야 된다. 못 피게 하잖아? 다 죽여버릴 거 같지. 아니, 진짜. 요가서 또 할 것 같지 않아? 어? 너무 많이 먹었지, 우리. 갑자기 식물을 먹었지. 맞지, 맞지. 그럴 것 같아. 진짜. 아, 3만 명.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씨. 야, 갈 때 운전 내가 할게. 어, 오케이. 야, 근데. 길만 알려줘. 아니야, 내가 할게. 형, 길 잘못되면은 그거 할 것 같은데, 왜? 뭐. 이거 형, 혼자 하기 좀 그렇게 해서 그래? 아니,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소통하는 거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예? 형, 나 이거 채팅창 못 본 척 하고 싶은데, 형, 한번 봐줄래? 뭐라고? 20시간 든든. 아 씨발 넥슬라이어스 뭐야? 아 씨 넥슬라이어스 뭐야? 아 오바이스 야 진짜 밥 먹어서 이게 올라올 것 같구나. 진짜 빈속에도 올라올 것 같아. 와 아직도 20 아니 우리 네 시간 했어요? 지금? 근데 되게 막 10시간 한 느낌이야. 맞지? 잠시만 이거 여러분들 담배 한 대만 필게요. 잠시만. 주차장 담배 못 피게 하는 건데. 와, 얘 혼자 나 완전 미쳐서 하네. 안 피긴 그게 선비가 아니라 법인데. 너 진짜 박으면 안 돼. 새 차라서? 아니, 새 차가 아니라. 아니, 새 차라서 박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박으면 안 되지. 할 수 있어? 아, 형 운전 잘해요? 완전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 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뒤로. 아, 잘하네. 괜찮네. 다행이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서울 운전이랑 부산 운전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진짜 이게 부산은 도로가 빡세거든. 후진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한번 돌려야지. 어디서? 여기서 돌려, 여기 있네. 여기 돌릴 자리 있네. 여기서 돌려. 아, 나 만전벨트. 아, 부산은 도로가 빡세, 진짜로. 황제? 오케이. K는 눕방 중 존나 없군요, 여러분. 남.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일단 아니, 위에서 담배 하나 피자. 근데 위에서 담배 하나 필게요, 형님들. 잠시만요. 저쪽이. 저쪽이래, 저쪽이. 여기로 가야 돼. 아, 배 진짜 부르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와. 네, 아, 508호 갔다 왔거든요. 508호요. 주차는 안 빼갔어요. 예, 네. 안 빼갔는데. 네. 언제 들어갔습니 한 시간 됐어요. 주차는 안 뺐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서. 우회전? 여서 우회전인데 저기 아무 때나 차 대봐 일단. 뭐고 쟤네들 고등학생인데 담배 피는데요? 아 이건 남수영이 가만히 보지 못하지 이건. 선도 방송? 아하 잠시만 이건 아니지. 아이 나 걸어봐. 아 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자 나 못 간다. 오. 야, 너희들 담배 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왜 폈어? 죄송합니다. 어? 그래, 다음부터 피지 마라. 가자. 사진 한번 찍어줘요. 알아봐서 못 막아네. 사진 한번 찍어줘요. 안 돼, 꺼져. 꺼져. 아, 돼요. 어? 안 돼, 꺼져. 사진 한번 찍어줘. 꺼져. 아, 괜찮아요. 알았어, 괜찮아. 빨리 찍어. 저 휴대폰. 빨리 찍어. 지금 찍어줘야 돼. 야. 빨리.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안 될게요. 야, 너 몇 살이야? 네? 너 몇 살이야? 중3, 기림중 중3. 중3이야? 그래? 양아치예요. 양팡 만들어 왔죠? 어? 양팡 그 가야 한식. 저기 쉬기 살려요, 지금. 응, 그래. 빨리 찍어. 양만 동생 제 친구예요. 빨리 찍어. 야, 담배 피면 안 돼. 안 피게요. 찍어 줘, 담배 줘. 담배 줘. 뭐, 아니, 줘, 빨리 줘. 뭐라. 아니, 휴대폰을 주는 게 아니라 담배. 휴대폰을 준다고? 뭐 이거 뭐 짜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저기 담배 피는데. 하나, 둘, 셋. 야, 이거 네가 눌러봐. 오케이, 됐어. 자. 하나, 둘, 셋. 자. 야, 담배 내놔. 안 돼요. 어? 담배 뺏어가면 안 돼요. 그거. 왜? 아프리카 그거 안 된다 했어요. 그래? 최세대 방송. 지금 라이브 빨리 보자, 우리. 야, 담배 피면 안 돼, 너희들. 담배 줘, 빨리. 안 된다니까요. 어? 담배 뺏어. 담배를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그냥 넘어가야죠. 그래, 알겠어. 야, 너희들 담배 피지 마. 네. 그래. 김태 형 맞죠? 뭐? 김태 형이 누구야? 야, 담배 피면 안 된다, 진짜로. 네. 어? 담배 피면 안 된다, 왜 빼요? 난 성인이니까 필 수 있어. 형수님도. 안 된다, 필요. 형, 뭐?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아, 참, 진짜. 미래가 밝다. 알아봐가지고, 뭐, 재미를 못 뽑아, 못 뽑아야 돼. 그래. 놀랬다, 잘생겼어요. 어? 그래. 일로 와봐. 저요? 몇 살이야? 16살. 16살? 하나 빨리 출연해라. 너 일로 와봐. 네? 너 왜 이렇게, 뭐야, 넌? 네? 너. 네? 4년 뒤에 보자. 그 씨발 16세 남순. 나는 남순, 난 남순이야. 남순이라고 해, 남순. 4년 뒤에 보자. 근데 맞다. 너 이쁘대. 지랄하고. 누구, 얘? 아, 얘? 아, 얘? 말 잘했네. 야,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여자 한 명이나 남자 왜 여럿이 이렇게 있어? 제가 이뻐서 따라. 아닌 게 아니에요. 데리고 가세요. 여기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서? 솔직히. 어? 어우씨. 아, 솔직히. 야, 솔직히. 여기 이 중에서 네 마음에 들어 하는 애 있을 거야. 네 걔 제일 괴롭히는 애가 누구야? 딱 꼬집어봐. 왜 또 내요? 얘가 너 마음에 드네. 아니요, 나에서 너무 괴롭고. 맞지? 범프리카는 어디 있어요? 범프리카? 네. 맞다. 범프 형은요? 그 형님은 거기 뭐야? 그 양반은 거기 뭐 부산 서면에 있겠지. 서면.
야야야. 아, 여러분들 그 채팅창 그런 막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그 채팅 그 부탁드릴게요, 형님. 걸림. 어? 뭐라 방금 뭐라 했어? 아, 댓글 읽어줬어요. 어? 댓글 읽어줬어요. 너 방금 뭐라 했어? 중성 걸레요. 어? 중성 걸레를 했어요. 댓글 읽어. 너 엎드려. 아, 엎드리라. 뭐하는 거야? 형 운동했다. 엎드려. 저도 운동했어요. 태권도 실장인데요. 나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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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마을 못. 너 집에 언제 돌아가? 저요? 10시 전에 가요. 그래, 잘했어. 자. 가세요. 아, 잘, 어, 저, 어. 저는 뭐, 전화했지, 저는 뭐, 아이, 제가 뭘 쫄았습니까? 아이씨, 하나도 안 쫄았지, 씨. 아이씨. 아이씨. 아. 참, 미래가 밝다, 진짜, 씨. 응? 미래가 밝어, 참, 진짜. 여기로 가야 돼. 직진. 그냥 계속 직진하면 돼. 와, 배불러 죽겠다, 진짜.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방송 꺼져 있었다. 진짜 바로 다 그냥 바로 엎드려 퍼쳐 시켰어요, 진짜로. 아, 정말로. 예. 네. 아, 정말 진짜로. 만약에 진짜 방송 꺼져 있었다. 여기 좌회전해야 된다 이제. 어. 아니야, 그냥 직진. 진짜? 어, 계속 직진하면 돼. 아, 정말. 다 엎드려 버쳐 시켰지, 진짜. 아, 진짜, 씨. 아, 방송이 나를 살렸다. 방송이 나를 살렸어, 진짜로. 그래, 방송이 없었으면 난 죽었다. 어, 태권도 칠단 좀 세긴 하더라. 나도 방송 없었으면 못 갔지. 깜짝 놀랐네. 아이, 방송이 날 살렸다니요, 여러분들. 진짜, 방송 없었으면 진짜 바로 그냥. 아,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상상도 하기 싫다. 형은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 좀 약간 일진이었어? 어? 일진이었어, 중고등학교 때. 아, 공부했지. 공부했지. 나는 형, 저렇게 안 했어. 아니, 형 수능도 쳤어, 형? 수능 쳤지. 몇 등급인데? 어? 몇 등? 나왔어, 바로. 어? 바로 나왔어, 지금. 아, 수능장을 들어갔는데 바로 나왔다고? 나왔어. 그게 뭐야? 어? 그게 왜 그랬대? 못 풀겠대. 아, 못 풀겠어서? 이거 이쪽으로 와야 돼. 나가도 된다 그래요. 아, 그 조기 퇴실을 했구나. 나 이거 좀 내려줄래?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포기를 했구나. 난 여러분들 다 치고 나왔죠. 연차가 굉장히 많네. 난 다 치고 나왔지, 진짜. 형, 성남에서 유명했다는데? 응? 성남에서 유명했다는데? 안 유명했어. 그래? 잠시 후.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들 이거 구라가 아니라 부산 북구에서 김봉준이라고 말하면 다 알 텐데. 91년생 김봉준. 정말로. 프로게이머 설거지로? 아니. 진짜. 아, 정말. 91년생 금명준 김봉준이라고 하면 싹 다 알걸요? 정말로. 아, 아는 사람 좀 있을까? 아니, 진짜 부산 사는 사람 중에 91년생 없냐? 진짜? 91년생 없어? 와, 그때 참 진짜. 어, 안 해. 내 친구 안 해. 어, 성률이. 알구나. 오케이. 그때 진짜, 와, 부산 사람들은 다 할 거야, 정말로. 서면에서 내가 좀 진짜 전설이었지. 그때 저기 그 뭐냐, 영환이 형님은 나랑 한 3살 차인가 4살 차이였는데, 영환이 형님도 나 중학교 때 안다고 했었어. 보통 이게, 보통 네가 놀았으면 두 달이 세 달이 선배라 그러지, 이제. 두 살 차이, 세 살 차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일단. 일단 나가리죠? 두세 다리, 아유, 다리라고 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난. 두세 다리? 아유, 진짜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함영동 사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함영동 사시는 분들은 저기 지하 아파트, 지하 아파트 맞나? 거기 밑에 똥다리에서 그거 싸웠을 때, 낙동중이랑 싸웠을 때. 그거 진짜 전설인데, 그거 다 알 거예요, 정말로. 그만해라고요? 그거 떴던 거? 아, 예. 뉴스에? 어? 뉴스에 떴던 거? 뉴스에 떴다고? 뉴스 안 떴어? 아, 진짜. 똥다리에서 진짜. 어, 아시네. 낙동강 전투. 이게 신고한 새끼지. 낙동강 전투 아니지. 뭐라고? 해안 속도 60km입니다.
쭉 직진해? 그냥 계속 직진해, 계속. 계속 직진해. 야, 일상방송. 왜? 아니, 응? 좀 약간 형. 나 진짜 방송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해봐. 아, 막 이렇게 계속 방송 켜져 있는 거? 아니야, 나 24시간 해봤는데, 이렇게, 몰라, 이렇게 뭔가. 형 24시간 할 때 막 야외도 나갔었어? 야외도 나갔었지. 뭐 했는데, 나가서? 너무 할 게 없어서 아침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막 바깥에 입으로 먹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게 뭐야? 그 뭔데 그게?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 고생하시잖아. 바깥에 하나씩 나눠들라는데 무슨 나 무슨 뭐 일단 뽕쟁이처럼 취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션 다시 받아가지고 바깥에 얻어 내가 손으로 못 따겠다고 먹여주세요 이 미션 받고. 아 진짜로? 할 거 없어. 바깥에. 소소하네. 아, 그런 거 소소한 거 좋지. 어차피 또 새벽에 여러분들 200원 찾을 때까지 노방정 할 거니까. 예. 소소한 거. 소소한 거 또 원하면은 또 그런 거 좋지. 계속 직진해. 계속 직진해.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아니 형 그때 24시간 방송할 때 몇 시간 잤는데? 그때 한 번은 24시간 할 때 한 번도 10분 딱 쉬고 한 번도 안 자고 해본 적 있고. 아 진짜? 한 번도 안 자고. 근데 처음에서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자고 방송했어. 잠방도 하고? 잠방했지. 노빵 틀어. 형 근데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운전 좀 잘 못하는 거 같아. 응? 계속 아까부터 그 브레이크를 계속 밟네. 브레이크 계속 밟으면 얘가 차 나가는데. 이거 E300인가? 그럴걸요? E300인가 그럴걸? 이거. 이거 저기 그 뭐냐. 다른 사람들 차 타는 거 보고 안에 이거 내부가 이뻐가지고 이거 바로 샀지. 이거 뭐냐? 케이스. 이거 좀 케이스. 아, 이거 그 스트형 내가 선물해준 거구나.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산 게 아니라 리스예요. 리스. 리스예요. 이거 차값이 한 7천인가 8천인가 그럴걸요? 근데 이번에 기유다 어머님 그거 선물해드렸잖아. 벤츠. 근데 그것도 차값이 한 7천인가 8천인가 그렇더라. 아, 리스대요? 이야. 효자네. 아니 근데 형. 어? 내년에 형 30살인 거 알아? 실감이 안 돼. 맞지? 일로 가, 직진아. 내년에 여러분들, 89 맞지? 89 라인 다 30인 거 알죠? 철구형 30, K형 30, 그 다음에 스트형 30, 남순형 30. 싹 다 30이에요, 싹 다 30. 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천천히 가가지고, 여쪽으로부터. 저 장례식장에서 들어가야 돼. 우회전해야 돼. 야, 또 나온다, 씨. 장례식장에서. 아, 여기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 괜찮다, 근데 지금 앞으로. 직진아. 다 서른이야. 태경이 형도 서른이고. 여기서. 김태경도. 여기서. 29? 태경이 형도 형이랑 동갑이야. 그래, 맥키미 형도 서른이고. 내년에 30살 되는 사람 엄청 많아. 맥키미도. 맥키미 형도 형이랑 동갑이야. 와, 30살 되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진짜. 똑같지 뭐. 아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뒤돌아보면 서른이니까. 그지. 좀 그게 있지. 그러니까 로이조 형님이랑 그냥 싹 다 서른이지. 와 근데 태경이 어떡하냐. 진짜 30살에 진짜 훈단 들어가가지고 육군 생활 한다고 하니까 진짜 소름 돋긴 한다 진짜로. 아 육군 아 그냥 뭐 현역 갔어. 현역이야 현역. 현역? 응. 완진하네. 와 진짜 개간지. 아 진짜요? 태연이 30살이에요? 형이랑 동갑이야? 아, 직진. 와, 이제 다 그렇게 됐어. 와, 세월이 진짜 빠르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진짜. 태연이 30인 게 진짜. 와, 나는 진짜 여러분들 군대 빨리 갔다 온 게 신이 안 수지.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 이 주차장. 지아. 갈 수 있겠어? 저거 그냥 직진으로 박아버려 저기. 다 뜹니다 여러분들. 됐어. 오, 오.
됐어. 다 왔어. 끌 줄 알지, 이거. 이거 눌러. 바람 잡고 잡거든요? 응. 와. 이번 다음 스케줄은 뭔가? 다음 스케줄은 이제 좀 약간 쉬었다가 바로 또 저기 그거 갑니다. 컨텐츠. 요가. 요가 배우기 컨텐츠. 야, 칫솔 좀 사갖고 가자. 칫솔 저기 많잖아. 아니, 안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요가 할 때는 여러분들 뚜니 형 방송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예, 뚜니 형 방송으로 넘어와 주세요. 칫솔, 칫솔. 칫솔 여기서 사면 된다. 여기 마트 들어가자. 응. 하나마트에서 좀 파밍 좀 했다가 바로 좀 들어갈게. 아, 배그 존나 하고 싶다, 씨. 배그 하고 싶어? 응. 형님들, 뚜니 형 배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말했죠. 배그 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해야 된다고. 내가 마우스 하나 잡고, 저 형이 키보드 잡고, 어깨 동무 한 상태에서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바로, 2인 삼각. 2인 삼각. 칫솔 졸로 가면 있어. 안녕하세요. 참교육, 진짜. 바로 참교육까지. 배그 못하게끔, 진짜. 배그 못하게끔 바로 참교육까지. 거기는. 칫솔, 거기. 여기 있잖아, 여기. 칫솔, 여기 있잖아. 생겼네. 야, 너 칫솔 집에 몇 개 없지? 아니, 아니야, 많아. 내 칫솔 사지만, 형 것만 사. 아, 손님용도 몇 개 있어? 아니야, 필요 없어. 손님 많아. 이걸로 다 칫솔, 손님 오면은 이거 하나씩.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데 계속 산다네. 샴푸 안 써요 어차피. 저 형 와서 오늘 샴푸 쓴 거니까 샴푸 사라고 하지 마세요. 돈 아까우니까. 사고 나와? 샴푸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 샴푸 실수하는데. 샴푸 저 형 와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샴푸 그냥 쓴 거지 샴푸 쓰지도 않는데. 비누 있잖아. 아까 전에 그 비누 봤잖아. 나 원래 다 그 뭐야 비누로 다 써. 몸 전체 다 원래 비누로 써 다. 비누가 좋아. 비누가 이거 저기 그 뭐냐 머리도 안 빠지고 좋아. 어우 배불러.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배부르다. 와 배 터지겠다 진짜로. 와 소름 돋는다. 배 터진다. 배 터져 진짜.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씨, 뭐 짐승니까 그렇지 라는 거 아니 씨. 짐승 같은 소리 하네. 배 터지겠다 진짜. 와 나 아까 와 이게 좀 약간 진짜 오버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세 그릇을 먹어가지고 와 너무 오버해서 먹었다 인정 형님들? 근데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 좋겠다. 뭐고 저거? 나 부르는 건가? 뭐야? 형 근데 요가하고 새벽에 뭐 할까? 방송을 못 끄거든요? 예. 방송을 못 끄기 때문에. 뭐야 어디 갔어? 왜 졸로 갔어? 뭐야 씨. 반전 노래방? 오케이 일단은 보고 보고 가자. 배불러. 와 드디어 이제 집에 왔다. 와 방송한지 4시간 만에 이제 좀 이거 뭐야.
しふざけて歩